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오늘 온라인으로 젊은이 교회 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곳곳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청년 시절에 고민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불확실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청년 여러분들 모든 것이 불확실한 것 같기 때문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서 모든 것 빨리 결정하고 결과를 보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방법은 그 열매를 맺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가 오랜 시간을, 오랜 과정과 경험과 훈련을 우리가 겪고 경험해야 열매 맺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의 전문가도 되고 어떤 일의 성과도 내게 되는 것이죠. 성장해 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조급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해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될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기 싫은 일이라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그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 또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열심히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의 길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거느냐, 그리고 어디에 방향을 놓고 걸어가야 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했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죠. 그 농부는요, 하나님 나라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상대적인 것에 휩쓸리지 않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함께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세요? 아마 이름도 이야기하고 어디에 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을 진짜 제대로 소개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풀어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자녀, 또 직장 동료에 또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 굉장히 친한 친구와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관계 그 자체가 여러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몬 베드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스스로에게는 가망이 없다, 나에게는 가망이 없구나, 이것을 그가 깨달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깨닫게 된 바로 이 순간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출발하게 된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망이 없는 자,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는 자,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서 가능성을 찾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나에게는 아무 가망이 없구나, 나는 가망 없는 자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는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세요. 그리고 시몬에게 부탁 하나를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배를 물에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가 해야 할 일도 알려주신 거예요. 작은 요청 하나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요청을 받게 된 순간이 시몬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이 잘못되어서 일이 수포로 돌아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시몬이 아마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고 돌아갈 차비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일은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그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전히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시는 일이 끝날 때까지 그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경험을 가진 채로 그리고 지루한 시간이 지나가는 그 시간,
예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변하지 않고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 참으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불확실한 가운데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텨야 하는 시간,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건 진짜 더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것이 증인의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을 다 끝내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더 깊은 대화를 나누어 오십니다. 더 쉽지 않은 요청을 해오세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베드로의 입장,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이제 다 가르치셨으니까 배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돌아가서 쉴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청을 하세요. 다시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는 그물 내리는 일, 그 일을 다시 나아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내하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끝까지 기다린 것도 귀했지만 베드로는 아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날 실패의 경험 가운데서도 어부라면 배의 모든 것들, 펼쳐진 그물들,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정리해야 그 다음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루의 일상을 그가 마무리 짓고 있는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일상적인 성실함 그거 하나를 붙잡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도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상을 놓쳐버리면,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프다고 우리의 일상을 놓아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지루하고 답답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오늘, 그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책임들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나실 때 사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기 예수 나심의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졌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천하다 여길지 모르는 목동이 그들의 삶에 가장 늘 감당해야 되는 일상의 성실함을 놓치지 않고 그날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해도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대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겠다는 그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겠다. 그리고 그가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진리이신 말씀 따라 행해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경험에 쌓여 있지만 이제 말씀대로
다시 한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순종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순종의 변화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거두게 되는 것,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간의 기대와 판단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게 된 순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진짜 중요한 순간을 맞닥뜨린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 결과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많은 결과가 보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영적 미혹이 가장 크게 오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는 눈꼽만치도 하지 않는데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 성공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이후에 얻어진 결과에 미혹되지 않고 그가 주님을 더욱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더욱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자기의 실체도 보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기쁨을 누릴 순간에 스스로를 칭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잊어버리기 쉬운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기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선 자라면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한 일도 드러나겠지만 거짓된 모습, 허황된 모습, 교만한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다 드러나 남들에게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당황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렇게 반응할런지도 모릅니다. 변명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런 것 아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어요. 성공을 자기에게 돌리지도 않았고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가리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냈어요. 나는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에게는 아무 가망,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은 자, 그는 인생의 방향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앞으로 구해야 하는 것,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그거 하나 구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된 그 현상을 보고 놀란 거예요. 시몬의 고백을 듣고 그들이 놀란 것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하여 놀랐습니다. 이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눈에 보이는 더 많은 결과를 좇으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삶의 변화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이제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신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가망 없는 너 시몬 베드로, 가망 없는 너를 통해서 가망 없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가망 없는 너를 통해서 가망 없는 또 다른 너의 형제 자매를 세워내고 살려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드러낸 것은 뭡니까? 그는 작은 순종으로 말씀에 의지했고, 그가 죄인이고 가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되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삶이 증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증인된 삶에 관하여서 이번 한 달 말씀을 전해야겠다. 증인된 삶은 뭐고, 증인된 교회는 뭐고, 증인된 성도의 삶은 뭘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작은 순종을 올려드리면서 나에게는 아무 가망이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가망 없다는 것을 인정하니 예수님만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 아마 이것이 굉장히 두렵게 여겨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일을 했어요. 그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삶의 모습으로 드러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 선포에는요, 삶의 실천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증인이라면 우리의 고백과 더불어 그 고백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대로 행하는 증인으로 서라는 제목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외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외치는 자라면 말씀대로 묵묵히 사는 매일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증인의 삶,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증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죄인과 창기, 세리들과 식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차별받고 정죄받는 이들을 품어내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소자에게 주목하셨어요.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들을 품는 일에 우리 청년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사회 가운데서 믿음대로 살면서 사회적인 악과 죄의 문제에 대하여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열병에 걸리고
문둥병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주님, 세상에서 부정하다 멀리하는 사람들을 품으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사회에서 소외되고 뒤에 밀려난 이들 품어내는 삶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긍휼하셨고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을 품어내 주셨어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 살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끝까지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증인이라면 우리도 끝까지 용서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세상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삶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삶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요즘 시대가 진짜 증인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백성,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증인으로 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 따라 서는 것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 나는 가망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아무 쓸데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저는 이 일에 우리가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왜 불안할까요? 왜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고 이리저리 헤매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삶을 통하여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따르는 삶에 작은 순종을 드려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인된 삶에 도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리 되신, 말씀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그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큰 바다라고 비유한다면 그 속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님만 남으시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집된 자, 나에게서 늘 소망과 가능성을 발견했던 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망 없는 자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쁜 일이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됨을 발견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인 거예요. 많은 경우 청년들이 순종하고 예수님 뜻 따르면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것 다 버려야 하는 줄 알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것이 내 마음에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순간에 오는
그 놀라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가망 없는 자예요. 여러분도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삶의 의미를 썩어질 것에서 찾아왔던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놀랍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성, 인간의 심성으로 정말 사랑하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기심이 그것을 그대로 놔둡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나에게는 가망이 없는 그 고백을 주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증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눈으로 잘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 예수를 따르는 삶은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삶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서 모든 것을 포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같으나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놀라운 증인의 삶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의 시대가 진짜 증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온전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말씀대로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증인의 삶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간단한 한 가지의 말씀이 떠오르실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고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어떤 가망도 없지만 오로지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섬기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증인이 필요한 시대에 내 삶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가망도 없지만 오로지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섬기는 증인의 삶으로 소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들의 삶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뒤로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날, 이 주일 우리 청년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께 예배드리며 한 가지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로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만 따를 수밖에 없는 바로 증인된 삶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로지 은혜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오로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 어려운 일을 당한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의 어려움을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그 이 모든 일을 풀어가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주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며 헌신하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은혜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지혜로 주의 성실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함께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오로지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증인된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